네, 이 접시 돌리기 체조는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많은 근육들을 사용해 주기 때문에 뱃살에 지방을 분해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전신의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무척 힘들다고? 많이 힘드세요? 한번 해보고 말씀하세요. 진짜 땀 많이 나요. 아, 더워. 진짜 대박. 뱃살 빼기에 좋은 접시 돌리기 운동.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접시를 하나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오른발을 앞으로 하시고 오른손을 내미시고 예, 접시를 나의 몸 쪽으로 가져오셔서 자연스럽게 뒤로 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접시를 두 개를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접시를 동시에 돌려서 가져오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접시를 들고 하니까 집중력도 높고 운동도 배가 되니 뱃살이 남아있을래야 남아있을 수 없겠다. 뱃살 접시로 빼!